안녕하십니까. 태어나서는 남자 유정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세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전 23살. 저는 29살입니다. 오, 생각보다 있으시네요. 아, 이거 드릴게요. CD. 정란. 어우, 이름을 쓰셨구나. 네. 못 팔게 됐네요. 좀 궁금한 게 혹시 그 신체 사이즈나 상현이가 지금 한 9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상현이보다 제가 더 크더라고요. 아... 그런 거 치면 한 92, 3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 몸무게는 한 84kg? 어, 발은 네. 300 정도 돼. 그리고 또요? 그리고 또 그 네. 폼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잖아요. 회사 제의라던가. 회사 제의가 좀 왔는데 법한? 예.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진짜 어린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면은 괜찮은데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해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궁금하지 않은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그럼 피스하우스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 있... 오! 전화하지 마 10세끼야 너 전화 받을 시간이 없다. 세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앨범이나 네. 그 여러 가지로 하면은 한 오 마이 갓. 그럼 또 여쭤볼게. 준비를 안 해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드릴이라는 장르가 쉽게 좀 정의한다면 드릴은 네. 사실 갱음악이고 드릴이란 단어 자체가 죽인다는 뜻이고 그렇지만 뭐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박자감이 특이해요. 각자 이제 지역 색깔을 띈 드릴들이 많잖아요. Don't be on the road too tough I still caught you with a local tux Could I run off the fly, fly Man, we don't respond to shit We run, I'm like fuck This ain't my TDK What the fuck is you doing with me? 한국에서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한국말로 한다는 거 여전히 안구 비지 내 꼬라지 삐딱맞이 비싸 내가 나타나니 굳어버렸지 꼬리만 날 비싸 엄청난 강점일 수 있겠네요. 아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살짝 그런 걸 수 있는데 아 그런 질문 중에 뭐가 있을까요? 팔다리가 길고 좀 키가 크고 어느 정도 자기한테 득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음악 시작할 때 씨발 키 큰 게 뭐가 장점이야? 뭐 비주얼적인 게 뭐가 장점이야? 그러니까 빡빡이가 제가 잘 어울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원래 어울리시네. 빡빡이를 안 했거든요. 존나 멍청한데. 좋습니다. 되게 뭔가 좋은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한 줄 정리로 여기 지금 제가 아 혹시 그 제가 최근에 올린 그 드릴 사이퍼를 혹시 보셨나요? 아 네네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누가 제일 잘한 것 같다? 저는 이제 칠리놈이 애정 빼고도 존나 불화덕이긴 한데 진짜 친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건데 힘이 빠졌었던 때가 있어. 그 야마가 지금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올라간 것 같아. Hey, speed that bullets to you 내가 뱉는 구절들은 전부 straight fire 얘가 화가 많이 나있어. 그리고 그 정란님 사이퍼 나는. 하신 거 그거 호미 거는 제가 믹스했습니다. 아 진짜요? 2등까지만 뽑아볼까요? 2등은 윤. 웃겨야 내 꼬리 내 욕하다가 잘 될까니 고민 사람이 약간 가지고 있는 그 전진하는 에너지 있잖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멋있는 것 같아. 여쭤볼게 뭐 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앨범이 뭐 드릴 앨범이라고 했는데 다른 느낌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사운드들도 다른 장르들이랑 많이 섞었고 아하. 다른 장르라고 하면 혹시 무슨 장르랑 섞었는지 뭐 가스펠도 있고 절대나 멈출 수 없어 Yeah go I'm in there for 레이지 그 하이퍼소닉이라는 곡에서 완전 다르게 상반된 두 톤을 둘 다 사용해서 아 둘 다 사용해서 곡을 채우고 합적인 것도 있고 아 어지러워 잘 모르겠어 너 네 좋습니다. 홍보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 한 0.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0.5초? 준비 시작하면 준비 시작! 어이 뭐야